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헌터방입니다. 제가 항상 원래 텐션을 올려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,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참, 저도 지금 찍으면서 굉장히 어색하고, 일단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을 합니다. 그 결혼 상대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아시다시피 많이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, 최근 제 영상에서 제 카메라 찍는 걸 도와주시는 카메라맨. 네. 그쵸, 카메라 거리죠. 그분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는 만난 지한 5년 정도 됐고,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너무 많이 봐주시고,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카메라 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은혜야. 아니, 어떻게 알아?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카메라 걸입니다. 그냥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너 너무 그런데?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카메라 걸입니다. 아마 얼굴은 당분간은 영상에 노출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목소리만 될것 같고, 제가 봤을 때왜 노출이 안될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,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데, 혹시 그 자기 자신이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고, 외모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좀 쑥스러워서 이제 당분간 안할것 같고, 근데 제가 봤을 때 카메라 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이 굉장히 즐기고 있고, 댓글들도 이제 카메라맨 언급하는 그런 댓글들 보면서 혼자 좋아하는 거 보면 조만간 얼굴을 노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제 계정을 파겠습니다. 그거는 구독하지 말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촬영할 때 카메라맨한테 뭐뭐 했어? 하면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흔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흔들었는데, 이제는 그냥 목소리는 출연하는 걸로 했습니다. 왜냐면은 제 생각에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게 이제 목소리가 아닐까 외모를 가장 자신있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여러분,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,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, 또 구독을 하지 않고 그냥 제 영상을 즐겨 봐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 덕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,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영상 컨텐츠가 뭐 바뀌는 건 아니고, 가끔 사실 이제 브이로그 식으로도 제가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, 사실 저 혼자 찍을 건덕지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럴 때 이제 가끔 하나 찍고, 아마 거의 원래대로 이제 뭐 잡아서 맛있는 거 먹고, 때로는 맛없는 거 먹고,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영상 찍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마지막으로 할말 있어? 빵이에요. 갑자기?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여러분,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 예비 와이프는 제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. 자기가 찍어준 영상만 가끔 자기 손 나오는 그런 부분만 보지, 제 영상은 보지 않아요. 빵이에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잘 살겠습니다.